전자브레이크 감도 조절하는 방법과 유압브레이크 브리딩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유준 브레이크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손이 두 가닥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게 유압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유압 라인이고요. 이 하단에 있는 부분이 전자브레이크 신호 라인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브레이크 감도가 더 민감하게 빨리 반응하고요. 후면을 보시면 무드볼트로 이 전자브레이크 나사산을 고정시켜주는 무드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이 부분을 풀고 이 부분을 돌려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무드볼트를 풀지 않고 이 전자브레이크 나사산을 조정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이 나사산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전자브레이크 감도가 고정이 되고 이 전체 통으로 교환을 해야 될수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꼭이 무드볼트를 풀고 이 전자브레이크 감도를 조정하셔야 돼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중급자분들도 뒤에 후면에 이 무드볼트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후미등을 보시면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전자브레이크 신호를 받아서 후미등이 들어옵니다. 이 감도를 너무 예민하게 두시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의도치 않게 전자브레이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격이 있는 상태, 어느 정도 브레이크 레버를 당겼을 때에 후미등 브레이크가 들어오게끔 이 감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블리딩 킷입니다. 마을리스도 판매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 막대 부분은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캘리프에 패드 있는 부분을 사이에 끼워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 부분은 호스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나사 부분을 풀때 사용하는 연장입니다.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캘리퍼 쪽에서 유압을 밀어줄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좀 조합이 되어 있죠? 주사기에서 이 부분과 이 호스 연장 부분, 그다음에 이 끝부분, 요 직경이 유준 브레이크랑 맞습니다. 요 직경과 요 직경은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브리딩 키트에 딱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신형은 또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절단이 일어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금속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원래 이제 블리딩을 할 때는 용도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보충할 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사기는 밑에서부터 밀어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블리딩을 위한, 별도의 주입구가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으로 오인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 다른 업체 제품들은 이 부분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이걸 오인하시는데 이건 절대 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뉴준 브레이크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연장은, 같이 저기 동봉이 되어 있고요. 보충을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를 뺀다든가 중간에 이제 보충을 해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뉴준 브레이크 레버를 수평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수평.
이렇게 수평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서지 탱크 부분인데, 이 서지 탱크 부분이 오일이 보조 탱크로서 차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아래로 공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수평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장으로 이 부분을 돌려서 풀어줍니다. 지금 현재 풀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을 손으로 빼시면, 이걸 잘 보시면 와샤가 하나 있어요. 와샤 고무 패킹하고 와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실이 되지 않게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와샤 부분을 분실하게 되면 누유의 원인이 됩니다. 잘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깔때기 모양, 깔때기 모양의 탱크를 끼워 줍니다. 살살 조심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살살 부러지지 않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부러지면 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니 박히게 되면. 너무 세게 잠글 필요 없어요. 적당한 토크로만 잠궈주면 됩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레드 색상입니다. 레드 색상의 미네랄 오일을 이렇게 보충을 해줍니다. 조금만 넣어주면 돼요.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3분의 1 찼죠? 예, 한 3분의 1 정도에서 절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내부를 당겨 보겠습니다. 기포가 올라오는지. 기포가 미세하게 조금씩 올라옵니다. 조금씩. 네, 기포도 빼고, 그 다음에 오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유압 라인을 따라서, 여기가 코드는 이제 분배기가 있습니다. 유압 분배기 라인을 따라서 캘리퍼 앞쪽으로, 좌측으로 하나, 이렇게 우측으로 하나 라인이 분배되어서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에어들이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 있고 호스 라인에, 유압 라인에, 이걸 따라서 라인에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드려서 에어를 빼주고 난 다음에 또 이 부분도 수평이 아니라 눕혀서 또 해줘야 되고요. 또 반대편으로도 눕혀서 해줘야 됩니다. 이 각도도 약간 밑으로 위로 조정을 해가면서 레버를 작동시켜서 완전하게 이 에어가 어디 숨지 않고 위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든 각도 부분을 다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완전하게 오랫동안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블리딩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 상태는 아니고요. 이건 지금 작동 상태니까 제가 놔두고요. 설명을 위해서 일단 놔두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브레이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을 하고요. 현재 이 볼트는 제거를 하면 안 됩니다. 놔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하부에 있는 캘리퍼, 이 캘리퍼를 탈거를 합니다. 요 볼트를 풀고, 요 볼트를 풀어서 탈거를 시킵니다. 블록을 끼워줍니다. 탈거를 시킨 상태에서, 이것도 블록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캘리퍼 모양에 따라 틀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캘리퍼를 탈거한 이후에 이런 블록 삽입 없이 브레이크 레버를 조작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유압의 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필히 이 로트가 끼워져 있는 상태, 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나 이 블록이 끼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레버를 작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미네랄 오일 주입구를 별렌치 연장으로 풀어줍니다. 같이 동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사기에 미네랄 오일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당연히 공기가 안 차게끔 해야겠죠. 안착이끔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살살살 돌려서 주사기를 끼워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부에 있는
별렌치를 풀고 이것처럼 깔때기를 장착을 합니다. 이 상태로 주사위를 밀어서 폐 미네랄 오일이 깔때기에 차게끔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제거를 해서 버리고 여기 다시 볼트를 채워줍니다. 채워주면 이 상태가 되겠죠. 예, 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하부에 주사기를 제거를 해도 오일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상부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로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상부에 볼트를 채워줍니다. 다음에 장착되어 있던 주사기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볼트를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있던 블록을 제거하고 다시 로트에 장착해서 볼트 두 개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1차 작업이 끝났어요. 1차 작업. 보통 이렇게 정도 하시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볼트가 지금 아까 마지막에 잠겨 있던 거를 다시 풀어줍니다. 이 상태로 다시 풀어서 깔때기를 장착하고 미네랄 오일을 보충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블리딩 오일 보충 작업을 동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진동을 줘서 에어를 빼는 작업과 레버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끝내고 마지막에 또 제거하고 여기다가 볼트를 다시 채워주고요. 그렇게 해주면 마지막에 끝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레버를 딱 당겼을 때 얘 좀 깊이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훅 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훅 깊이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오늘 제대로 되어 있는 브리딩 작업이 되어 있는 걸 한번 볼까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겨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로트에 그대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의해서 블리딩을 하시는 게 브레이크 레버의 감도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블록은 피스톤을 양쪽으로 최대한 벌립니다. 그래서 이걸 패드가 잡아주는 시점 자체가 가장 멀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움직이는 내부가 움직이는 거리는 한계가 있고 최대한 바깥쪽에서 잡다 보니까 많이 못 잡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현 상태로의 얇은 로터에 물려있는 상태는 피스톤이 지금 최대로 벌어진 게 아니에요. 최대 벌어진 데서 조금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패드를 잡는 이 간격이 움직이는 간격이 좀 더 로터를 더 밀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마지막에 상부의 레버를 잠그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풀고 깔때기를 설치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로터가 잡혀있던 방법을 한번 더 진행해야 됩니다. 그게 싫으시면 처음부터 이 로터에 장착된 상태로 그대로 주위에서 이 부분에 주사기를 연결하고 이 부분에서 깔때기를 연결해서 블리딩 작업을 하시면 돼요.